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바람이 부는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철 에너지 대란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수혜주도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추석에는 또 태풍이 지금 흰남로인가요? 그게 온다고 하는데 네. 이게 지금 수해복구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떤 아파트는 아직도 지금 진흙으로 다 잠겨 있는 상태고 시장은 아직도 그 밀려온 쓰레기를 못 치워서 난리인데 또 태풍이 온다고 하니 이번 여름은 그냥 이러다가 다시 맑은 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비가 참 많이 온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게 휴가를 2년 만에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니 또 휴가도 못 가고 이게 참 타이밍이 이상한 것 같아요. 코로나 때는 날씨만 맑더만. 그래서 이 태풍이 몰려오는 이 상황에 주식시장에서도 태풍이 몰아쳤잖아요. 태양광 풍력이. 그래서 태조 이방원만 가는 장세가 계속되고 있고 아직도 뜨겁고 지금 피팅주들은 어저께 거의 이제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오늘 8월 마지막 거래일까지 마무리를 지으면 종가 최고가로 진행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 너무나 강력한 거에서 이미 사실 상황은 다 벌어져 있고 피팅주들 뭐 5대 피팅주들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사실 이번 8월 마지막 거래일에 와가지고 그거를 지금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50%가 올랐습니다. 피팅주가 한 달 만에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미리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항상 그러면은 이제 태양광 풍력이 갔던 이 요인에는 뭐 이게 코로나19가 없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없었던 뭐 인플레 그 법안이 없었던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태양광 풍력이 각광을 받았겠죠. 미래 에너지로. 물론 그 전 정권에 대비해서 이번 정권 들어와서 태양광 풍력을 당연히 원자력에 비해 비중을 축소할 것이란 것을 누구나 예상하고 있었고 그거를 떠나서 태양광 풍력을 결국 믹스해서 가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인류의 공통 과제였기 때문에 초장기적으로 보면 언젠가는 태양광 풍력이 오르겠죠. 근데 그게 언젠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없고 너무 장기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그 장기적인 부분에서 이제 어떤 단기적으로 이 주식시장에서 빨리빨리 움직이게 하는 요인들이 발생이 된 것이고 그런 것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가 에너지를 다 잠궈버리면서 너무나 급박해진 거죠. 태양광 풍력 신재생 에너지로 진로를 틀었던 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자력도 안 되지 수력도 안 되지 왜냐하면 물이 다 빠져나갔어요. 물이 다 빠져나와가지고 수력 발전도 못하고 냉각수가 꼭 필요한 원자력 발전도 못해요. 그 다음에 태양광 풍력으로 빨리 틀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가스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LNG가 꼭 필요해만 했었고 미국에서 끌어올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피팅 강간주들이 저렇게 득세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인플레 법안이 통과되면서 거기서 이제 세제 혜택과 그 지원까지 이루어지면서 하나솔루션 같이 미국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 가정용 상업용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또 도움을 받았고 거기에서 외면당한 현대차그룹은 급하게 정의선 회장이 출국을 한 것이고 오늘은 또 대표단이 출국을 해서 그 국회에서 미국 의회랑 지금 협상을 한다고 하죠. 전기차에서 혜택을 전혀 못 받으니 물론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점유율이 70%고 현대차 기아가 7%인데 뭐 만약에 현대차 기아가 전기차 점유율이 50% 정도 됐으면은 자국 내 거를 해야 되니까 뭐 일부러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70대 7인데 설마 맨날 생큐 한 게 접대형 멘트라고 해서 바이든이 그러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그 뭐 어쨌든 현대차 기아가 해결될 문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 해결될 문제인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뭐 그 부분은 저기 전기차 부분은 조금 우리나라가 안 좋았지만 태양광 부분은 또 좋았단 말이죠. 이게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을 막 그 도외시하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솔루션에게도 나쁘게 했었어야죠. 그래서 현대차 기아는 좋아지리라 보고 하나솔루션은 어쨌든 간에 그럴 일이 없었다는 거죠. 뭐 김농관 부사장이 뭐 출국을 해가지고 뭐 읍소를 해야 될 상황이 안 벌어졌으니까 더 좋았던 거죠. 그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 대란 플러스 인플레법에도 이 태양광은 좋았기 때문에 태양광이 이제 득세를 했고 풍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풍력 쪽도 뭐 상강 MNT를 비롯해서 세아제 강지주로 급등을 했고 이미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다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거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 다음은 무엇일까 그러면 에너지 대란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겨울철에 결국 지금은 이제 에어컨을 조금 있으면 또 어느덧 이거 기다리다 다 끝나버리셨어요. 이게 사실 에어컨 기사님을 기다리다가 가을이 돼버렸어요. 이게 웃긴 게 에어컨 네. 기사님을 기다리다가 한 달이 걸린다고 해서 청소해주라고 한 달이 기다렸다가 곰팡이 쓴 에어컨 쓰다가 가을이 와버렸어요. 이제 보일러 기사님을 부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에어컨 기사님 늦게 부르신 분들은 보일러 기사님을 미리 부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점에. 안 그러면 또 겨울철에도 그렇게 돼요 또. 그래서 이제 겨울철 에너지 대란을 놔두고 이제는 폭염이 아니라 추위에 대비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도시가스에 많이 쓰이는 LNG가 지금 급해가지고 이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지금. 잘못했다가는 하루에 뭐 3, 4시간씩만 난방을 틀고 추위에 견뎌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유럽이나 북미는 난방의 문화가 틀려가지고 차갑게 사는 곳이 많지만 나 혼자 산다 황희찬 씨 보시면 아시죠. 그 황희찬 씨는 한국인이어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지만 유럽인들은 신발 신고 들어와 버리잖아요. 난방이 안 되니까요. 발닥이 돌바닥처럼 차가지고. 그러니까 신발 신고 사는 거예요. 그 더러운 거 자기네도 아는데 세균 묻히고 들어가는 거 아는데 그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산다고 해도 신발을 신고 따뜻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요 겨울철 에너지 대란이 결국 이 태양광 풍력 이후에 그 어떤 갈 주식을 미리 힌트를 주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동나비엔이 될 것 같고요. 매출을 내역이 2020년 57.6%가 해외 매출 비중이고요. 2021년에는 64%가 해외 매출 비중. 내수가 이 지금 해외 매출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60대 30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내수 기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거든요. 일본 기업인 린나이부터 시작해서 경동나비엔 있죠. 그다음 귀뚜라미 있죠. 이게 엄청나게 치열한 시장이에요. 이 보일러 시장이. 정수기 시장이랑 똑같습니다. 정수기 네. 시장이 동남아시아 진출한 이유랑 똑같아요. 더 이상 먹을 게 없거든요. 더 이상 여기서는 옛날에 그 인터넷 시장이랑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인터넷 전화 시장이랑. 그러니까 이게 빼서 먹는 거죠. 그냥 보조금 주면서 뭐 설치 공짜로 해주고 뭐 어쩌고 하면서 이 보일러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해외 진출을 했어야만 됐었고 정수기는 동남아 시장을 택했는데 이 보일러랑 온수기 시장은 북미 시장을 택했어요. 왜냐면 우리 뭐 지금 15년, 20년 됐다고 재건축, 재개발 안 해주냐고 난리치죠. 지금 북미 유럽은 100년 된 그 건물들이 아직도 지금 거기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겉으로는 뭐 칠하고 이러더라도 안에 배관이나 이런 거는 다 썩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보일러 온수기 수출 중에서 경동나비엔이 88.2%를 점유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보일러 온수기를 그냥 10대 중에 9대는 경동나비엔이 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웅진 코웨이, 이름이 바뀌었죠. 코웨이로 바뀌었죠. 코웨이가 정수기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 그리고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이 온수기 보일러에서 경동나비엔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 그리고 수출 비중, 이런 게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바이든 정부가 ILI, 아까 전에 말한 그 인플레법을 통과시켰죠. 10년간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에 490조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세액공제나 보조금 형태로 혜택이 지원되고 직접 돈으로 지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3,690억 달러, 490조 원을 달러로 환산하면 3,690억 달러예요. 이거의 70%인 2,600억 달러는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전력, 주거, 수송, 산업. 전력의 74, 주거의 14, 수송의 8, 산업의 4예요. 자, 지금 태풍이 휩쓸고 가면 보일러가 다가온다라고 지었죠. 태양광 풍력이 날아갔잖아요. 그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잖아요.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를 끌고 가지만 단기적으로 이슈를 불러일으킨 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 대란, 거기다가 인플레법에 대한 도움이다. 왜 도움이 됐을까요? 전력 부분에 74가 몰려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반도체나 이런 데서 아니면 태양광이나 이 풍력에서 이번에 다 밸류체인으로 흐름대로 갔잖아요. 밸류체인을 해놓은 다음에 2차전지도 보시면
배터리 3사하고 그다음 소재 양극재 한 다음에 그다음 음극재 뭐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가죠. 그 왜 그렇게 갔나요? 순서가? 밸류 체인이 거기에 치여지는 비중이 매출 비중 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원가 비중. 원가 비중이 높다는 것은 거기에 먼저 돈이 제일 많이 투자되고 그 순서대로 보통 도니까.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한 거죠.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죠. 왜 태양광 풍력이 먼저 갔을까요? 전력 부분에 74를 투자했으니까요. 그럼 그 다음은 뭐가 갈까요? 뭐 이거 100%란 건 없지만 이런 알고리즘을 알고 대응하고 길목 지키기를 하고 있으면 운때가 맞으면 이렇게 급등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죠. 주거에 14입니다. 그 다음이 2위예요. 주거가. 그러니까 주거를 노려야 되는 거죠, 지금은. 주거를. 전력은 이미 날아갔잖아요. 전력에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태양광 풍력 발전에 지원이 엄청 들어갔을 테고 그러니까 하나 솔루션이 뜬 거 아니에요. 가정용 태양광 그 판 설치하는데 미국에서 그 하나 솔루션은 미국 자체 공장에서 생산하니까 미국에서 생산되는 거니까 미국 우선주의에 의해서 인플레법에서 돈을 지원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전력에서 이미 딱 이 시장에서 다 끝 돌았어요. 이미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미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74, 그 다음 주거가 14입니다. 이제 바로 주거에 해당되는 산업에 영위를 하고 있는 게 보일러 업체인 거죠. 그래서 길목 지키기를 하고 있다가 네. 운이 좋으면 또 태조 이방원 후속으로 급등을 맞을 수가 있는 거죠. 9월 달에. 그래서 여기에 주거에 해당되는 거는 주거 효율성 개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집이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때 앉아서 생각하다 보니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리모델링 하고 싶은데 돈이 많이 든다. 문, 창문, 히트펌프, 보일러 이런 데에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세액공제 외에 직접 지출도 향후 10년간 88억 달러를 집행 예정입니다. 북미는 연간 1천만 대 시장 규모의 세계 최대 온수기 시장이고요. 그러니까 이 보일러 시장을 진출하기 이전에 온수기 시장을 진출하면서 인지도를 알려서 보일러 시장으로 자동적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지금 경동 보일러, 경동 나비엔의 가장 큰 기술이 콘덴싱 기술이잖아요. 밖으로 떠나가는 열을 회수해서 다시 쓰는 거죠. 이게 친환경이죠.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면 에너지도 빠져나가지만 거기다가 질소산화물이 환경을 오염시켜요. 근데 그걸 잡아서 다시 한번 돌리니까 친환경 여기에도 컨셉이 맞고 그리고 열 효율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인 제품이 NP입니다. 원래 2008년 이전만 해도 일본 기업이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미국은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저탕식 온수기를 보통 쓰고 있었거든요. 네. 큰 탱크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데워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받는 그것이었어요. 근데 이게 효율이 60%밖에 안 돼서 일본 기업이 80%로 높인 걸로 고효율로 시장을 장악했어요. 저탕식 온수기로. 근데 여기다가 2008년에 북미 시장을 이 콘덴싱 보일러가 경동나비에 진출하면서 콘덴싱 온수기를 신규 출시했는데 이게 문제가 콘덴싱이란 게 친환경이란 건 아주 좋고 ESG 경영에 딱 맞는데 사람들이 일단 쓰기가 좋아야죠. ESG 경영이라는 거는 그냥 가치에 불과하지. 가치를 지키려고 먹고 살고 뭐 이런 문제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개인이. 그래서 이 오래된 집들이 가스 배관이 다 노후화가 돼가지고 여기에서 그 배관 노후화가 심화된 집은 무조건 배관 공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배관에 그 가스 압력이 낮아서 순간 온수기란 거는 순간적으로 되어서 확 쏴줘야 되는데 가스 압력이 떨어지면은 순간적으로 확 쏴주질 못해요. 그럼 질질질 나와가지고 한 명이 쓰기에도 힘듭니다. 4인 가족이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높은 가스압이 필요하기 때문에 순간식 온수기에 적합지 않은 이 어떤 그 건물 구조들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귀찮아서 안 쓴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서. 노후 배관을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개발을 한 게 배관 교체가 필요가 없고 가스압이 낮은 상태에서도 작동하는 NPE를 개발을 해낸 거죠. 그래서 이게 시장 게임 체인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탕식 온수기를 어쩔 수 없이 쓰던 일본식을 어쩔 수 없이 쓰던 이 미국 개인 그 가정집들이 전부 다 이 NPE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경동 나비엔의 신화가 시작된 것이고 콘덴싱의 불모지였던 북미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지금 북미 순간식 콘덴싱 가스 온수기 시장 1위고 거기서 콘덴싱 기술을 보일러로 넓힌 가스 보일러 시장 점유율도 1위입니다. 예. 이게 어느 정도냐면 MBC의 아침 방송 코너에 이 어떤 그 소비자들한테 필요한 제품을 소개해주는 코너가 있었어요. 에스크로우라고. 거기서 시청자 아주머니가 나오셔가지고 우리 집이 8년째 저탕식 온수기를 쓰고 있다. 근데 녹물이 나온다. 당연하죠. 아까 배관이 다 노후화됐으니까 물이 녹물이 나와서 그걸로 샤워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순간식 온수기라는 게 있던데 우리 집은 너무 집이 오래돼가지고 이걸 쓸 수 있을 것이냐.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저탕식 온수기가 이미 그 집은 7년 정도 돼서 녹물이 어쩌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순간식 온수기 중에 경동나비엔의 MPE 제품이 있는데 이거 써보시라고 탁월하다고 MBC 아침 방송에서 미국 방송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아 가정집들에서 미국 사람들이 아, 저렇게 바꾸고 저런 제품이 있구나 해서 방송을 통해서 또 알려져 버렸고 MPE 후속작인 이번에 MPA2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터치 디스플레이 패널을 적용하고 열량에 따라 정확한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그러니까 뭐 후속작이 더 좋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다량의 급수 뭐 아까 전에 3인 정도 쓸 수 있었던 거를 이제 대가족인 6인까지 한꺼번에 그러니까 한 명 있을 때 순간 온수기가 열을 딱 발생되고 나면 또 데울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6인 이상도 한 번에 뜨거운 물을 다 같이 해서 샤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이 용량을 갖췄다. 그렇기 때문에 MPA2가 또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콘덴싱 기술을 이용한 보일러 시장도 장악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올겨울에 뭐 계속 지금 나오고 있죠. 물이 없어서 무슨 도시가스가 모자라서 혹한을 견뎌야 되는데 어떡하냐 막 걱정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에너지 대란이. 그런 부분을 이제 파고들 이 아이템 온수기와 보일러를 갖고 있는 이 경동나비에는 굉장히 지금 겨울철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그 순서가 중요한 거죠. 결국 인플레법에 이어서 의해서 그 자금 중에 74%가 에너지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네. 태양광 풍력이나 LNG가 이런 게 간 것이죠. 그다음에 주거 개선이 이익이기 때문에 주거 개선에 해당되는 거. 지금 아까 말했듯이 노후 배관을 고치거나 순간식 온수기를 설치할 때 세액공제 혜택이나 직접 지원을 통해서 가정에 지원을 해주면 올 겨울에 안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도 MBC 아침 방송을 보고 바꾸고 싶은데 아 돈 때문에 망설였던 미국 소비자들도 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이번 참에 바꾸겠죠. 네. 그럼 이제 겨울철에 이 주거 개선 분야에 이 영위를 하고 있는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리 행동하셔야 됩니다. 태조 이방원에서 신나게 즐기시거나 혹은 늦어서 파티에 참석하기가 꺼려지시는 분들은 다음 순번을 미리 길목 지키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예산이 일단 주거 부분에 14%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겨울철에 길목 지키기로 주거주의 핵심 종목인 이 보일러주 그중에서 경동 보일러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